안녕하십니까. 수학과 팀장 정성진입니다. 일단 지금 1번 문제는 이제 수업 문제입니다. 수업 문제고, 그 다음에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가수를 FX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B의 모든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까 일단 A와 B의 크기 관계가 지금 A는 B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AB 모두 20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나 조건을 보시면 로그 B에서 로그 A를 뺐습니다. 그게 FA 즉 로그 A의 가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와 그리고 로그 B의 가수를 뺀 것이 이제 이상이 된다라고 지금 우변이 더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지금 된 상태에서 순서쌍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단 이제 고3 이제 문과 일단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이제 상형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상형 로그를 예를 들어서, 자, 로그, 자, 지금 A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항상 최정쌤 뭐랑 뭐로 우리가 분류를 하나요? 지표하고 가수. 예, 지표랑 가수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표라고 하는 건 이제 정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가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0 이상 그리고 1 미만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과정에서는 이제 이 지표를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수를 이제 소수 부분이라 해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연계시켜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순서상 찾는 거니까 일단 뭐 가장 기본이 이제 이 관계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가수라고 하는 부분, 나 부분 있죠? 자, 나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이 문제 푸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 잡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보시면, 자, 가조건은 일단 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나 조건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로그 지금 B라고 하는 게 현재 지표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표를 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수를 FB라고 지금 쓰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A 같은 경우는 M 플러스 그리고 FA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가조건에서 AB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M과 N으로 가능한 녀석은 진행쌤 뭐랑 뭐가 가능합니까? 0하고 1. 예, 0 또는 자,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서 보면 부등식을 한번 쓰겠습니다. 지금 로그 B 빼기 지금 로그 A가 FA-FB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로그 A와 로그 B를 지금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항을 시켜서 지금 좌변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N 플러스 E 로그 F, 아 죄송합니다. 자, FB로 바꾸고, 그리고 우변을 N 플러스 EFA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이제 자, M과 N이 모두 0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FB 그리고 지금 EFA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약분하게 되면 결국 FB가 FA보다 지금 같거나 작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 자, AB를 보시면 처음에 지금 가조건이 이렇게 A가 B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A랑 B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일단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지금 9까지 9가지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M이 자 0이고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식을 쓰게 되면 1 플러스 EFB가 지금 EF 지금 A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항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지금 보시면
자, 이항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항을 시켜가지고 E 묶고 FA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FB 한 개 지금 1 이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눴을 때 지금 2분의 1 그리고 FA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FB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지금 FB와 FA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AB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FA랑 FB를 이 조건에 맞춰서 다시 변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FA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A가 되고, 그리고 FB 같은 경우는 자, 로그 B에서 지금 1을 빼게 됩니다. 1을 빼게 되면 이제 A와 B의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 그리고 로그 A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풀어주게 되면 이게 지금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상태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이항을 시켜서,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서 로그 B 빼기 로그 A라고 두고, 그리고 1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자, 2분의 1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로그 이제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로그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얘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생쌤 한 번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로그를 없애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B를 지금 루트 10 자, A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B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B는 지금 보면 현재 N이 1이라고 됐기 때문에 결국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되고, 그리고 A는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게 일단 1, 2, 3, 4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지금 A가 1이라면 지금 A가 얼마부터 가능할까요? 제곱을 시켜서 보면 일단 B제곱이 지금 10A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B라고 하는 게 10 이상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 100 이상이 일단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100 이상 그리고 B제곱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A가 만약에 4다 지금 4가 되면은 얼마죠 이게? 지금 160이 되죠. 자, 160이 되니까 B는 지금 10, 11 그리고 12가 되고, 그리고 A가 5가 되면 지금 B는 일단 10부터 출발하니까 지금 A제곱이 얼마죠? 25니까 250이니까 15까지. 그래서 10부터 15까지. 그리고 자,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A가 6이 되면 지금 360이 되니까 자, B는 어디부터 가능하죠? 10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18까지. 자, 그 다음에 A가 7이 되면 지금 B는 10부터 20까지. 예? 20? 예, 20까지. 자,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7일 때 됐으니까 8, 9도 똑같이 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8, 9일 때도 똑같이 B는 10부터 자, 20까지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개수를 정리하게 되면 결국 A가 4일 때 지금 4일 때 3개 나왔고, 그리고 A가 5일 때 6개, 그리고 A가 6일 때 지금 9개, 그리고 A가 7부터 지금 9가 될 때는 일단 3 곱하기 해서 지금 11개가 되죠. 이 개수를 세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면 저기 9개 있고 여기 9개 그리고 9개 그리고 33개가 되니까 지금 더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지금 27 더하기 일단 27개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33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60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보시면 세 번째를 먼저 쓰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M이 1이고 그 다음에 N이 0인 경우는 이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자, M이 1이고 N이 자, 2가 됐을 때 결국 여기서 또 몇 개가 나올, 죄송합니다. N이 1이 되면 어차피 지금 이게 똑같아지니까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A랑 B가 같을 텐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11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개다 그 다음에 11개를 더해주면 총 71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